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주작 어그로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나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주작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뭐랄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살짝 혼미해진 뭐 그런 쓴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제목. 여러분, 제 결혼 좀 말려주세요. 그래,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죽는다. 야, 니들이 뭔데 내 결혼에 간섭이야, 이씨. 뭐라? 아니, 이냐니? 원제, 결혼 직전에 파혼,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년 동안 만난 남친과 다음 달 초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와서 자꾸만 고민이 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파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 만큼 있는 그대로 다 써볼 테니까 다들 보시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말씀들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래요. 뭐 결혼 자체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데도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고 아 또 지금은 절대 안 그러지만 첫날 저희가 사귀던 연애 초반이죠. 저랑 남친이 조금이라도 싸우면 이 사람은 늘 저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일단 화가 난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를 때린 뒤에 나중에 화가 풀리면 막 싹싹 빌고 마치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엄청 잘해주고 아껴줬습니다. 때리는데 아껴준다니. 어?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이 맞는 거 싫잖아요. 저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날 때리면 그땐 우린 정말 끝이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은 오 그래 미안해 앞으로 절대 안 때릴게 이렇게 맹세를 했었고 실제로도 그 이후 3년 넘게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물론 싸움은 많이 했죠.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들어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 이거 하나는 고쳤구나 싶었는데 그랬는데 얼마 전 저를 또 혼란에 빠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어떤 사건 때문에 사실 일 자체는 별일 아니었어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엔 저를 때렸습니다. 아 물론 예전처럼 엄청 세게 때린 건 아니고 그냥 툭 치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때렸다는 사실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별 통보를 했는데요. 이후 몇 날 며칠을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또 맹세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실수였어. 절대 안 때릴게.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저를 때린 적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 좀 웃기긴 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 정말로 나를 안 때릴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그래서 며칠 전 새벽에 파혼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이 결심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제 결심이 옳다고 맞다고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맞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한 번 때린 놈은 반드시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 양아치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죠. 2번. 야, 너 혼자만 맞고 살면 그나마 다행이지. 결혼 후에 애 낳으면 애도 맞고 살 확률 100%다. 농담 아니고 까딱하면 너나 애 둘 중 하나는 죽어. 3번. 이게 보면 패턴이 있죠. 선폭력 후 빌고 사탕을 주는 건데 그 사탕에 길들여지면 나중엔 사탕도 안 줘요. 그러면서 폭력만 행해지고 또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죠. 그리고 애를 낳으면 그건 그냥 뭐 인질입니다. 인질. 그렇게 인질과 같이 폭력에 길들여지는 거죠. 아이고. 4번. 일단 이 남친 절대 사람 새끼 아니야. 그리고 싹싹 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년이나 만나고 더 나아가 결혼 날까지 잡은 쓰니도 절대 정상은 아님요.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니까 뭐 다행이네. 얼른 탈출해. 네 생각이 맞아. 5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나는 결혼을
나는 연애, 결혼 통틀어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 아니, 손 자체가 나를 향해 올라온 적도 없으며 그걸 넘어서 상상도 해본 적 없어. 내 남편뿐만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전 남친들도 전부 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맞고 사는 여자들은 뭘까? 왜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 같은 여자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만나고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해주니까 그런 거였네. 6번 저기 였으니 이게 남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전 궁금하면 가족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냥 반대로 쓰니는 쓰니의 친구나 가족 누군가가 맞았다라고 하면 그 결혼하라고 할 건가요? 7번 이미 시궁창 같은 미래가 보이는데 고민을 꼭 해야겠어? 명심해. 이 세상에 단 한 번만 때리는 사람은 없다. 바람이랑 똑같지. 8번 야, 절대 결혼하면 안 될 남자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도망쳐.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응? 뭐야? 9번 아니,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면 저렇게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덜덜덜덜덜. 10번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그나마 무릎도 꿇으면서 울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겠지만 결혼 후엔 야, 네가 맞은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가스라이팅, 맞은 쓰니한테 사과하라고 하겠죠. 네가 내 성질 안 건드렸으면 때릴 일도 없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말이에요. 추가 지금 보니까 댓글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제 남친을 쓰레기 취급하는데 저희 남친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장점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되게 자상하고 또 다정하고 특히 능력도 좋아서 돈 되게 많이 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엄청 많이 아끼고 사랑해줘요. 사실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짧은 연애 몇 번 해본 적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똥차였어요. 능력도 없고 또 저를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맞았던 이유 중에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맞을 짓을 해서 그래서 맞은 적도 있고 여하튼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무작정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친을 너무 쓰레기처럼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니들이 뭔데 욕을 하는 거야? 니들이 뭔데? 댓글 1번 이런 미친 추각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어 그래 알았어. 가가지고 맨날 처맞고 얼른 뒤져라. 2번 이유 없이 때릴 사람이 아니래. 에라이 미친. 그럼 계속 처맞고 살아. 네가 뭐 맞을 짓을 했나 보네 뭐. 3번 뭐요?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요? 나 참 어이가 없네. 이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구나. 그럼 그냥 결혼하세요. 하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여자가 결혼을 하든 말든 처맞고 살든 말든 내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아닌데 뭐. 그래 가라. 꼭 가. 4번 그래! 추각을 해보니까 네가 매를 벌긴 하네. 끌끌끌끌. 5번 그래요. 그냥 그 남자랑 꼭 결혼해주세요. 제발. 다른 엄한 여자 인생 꼬이지 않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6번 와, 추각을 보니까 답이 없네요. 예전에 옆집에 살던 아줌마 툭하면 자기 남편한테 처맞아가지고 얼굴에 시퍼런 멍을 달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 지랄을 해도 신랑이랑 손잡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뭘까? 이러면서 항상 궁금했는데 그 아줌마가 바로 쓰니 같은 여자였나 봅니다. 도대체 맞을 짓이라는 게 어떤 짓이죠? 남친 얼굴에 뭐 침이라도 뱉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유 없이 선빵 날렸어? 내가 40대 초반 아줌마거든? 그런 내가 봐도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을 짓이 도대체 뭔지 도통 모르겠네? 응? 그게 뭐야? 말해봐. 7번 네 그래요.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진단서는 끊지 말고 안 아프게 맞는 법 연습하고 친정에도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본들 아이고 이 거지 같은 년 어릴 때 갖다 버렸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기밖에 더 하겠어요? 응? 맞잖아. 아무래도 쓰니가 한 70살 될 때까지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파스랑 약 같은 거 많이 사다 놓으시고 아 그리고 생명보험 수익자도 남편 앞으로 들어놓으세요. 그래야 너 따위 맞아 죽어도 슬퍼하지 않겠죠. 안 그래요? 8번 뭐야 이게? 처음에는 지 남친이 실수로 때린 것처럼 말해놓고 추가에는 지가 맞을 짓을 했다고 하네? 깔깔깔 이거 뭐 한두 번 쳐맞은 솜씨가 아니구만? 그렇구만? 그런 건가? 9번
추각을 보니까 완전히 돌았네. 하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다들 미쳐있지. 다들 돌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절대 안 때려. 10번. 아이고, 추각을 보니까 평생을 개같이 맞고 살 팔자네. 지팔직곤의 전형이죠. 하긴 답장면은 매가 약이더라.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어. 뭐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폭력에 길들여지는 거. 일종의 이것도 가스라이팅인데 실제로 내가 맞을 짓을 했어. 그래, 오죽했으면 나를 때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야. 이게 그냥 가라 가. 가고 후기는 꼭 써라. 감사합니다.